저는 CCC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있고 심리학과 1구 학번으로 재학 중인 고현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운동에 좀 빠져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복싱을 살짝 했어서 기숙사 근처에 있는 곳에 등록을 해서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8, 9시. 이제 좀 신선한 공기도 마실 겸 노이즈 캔슬링 딱 하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한 1시간 이렇게 산책을 하면 칠해지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센치 있게 혼자 걷는 거 좋아합니다. 깊은 밤이라는 찬양이고, 깊은 밤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인다라는 일련의 가사로 쭉 진행이 되는데, 요즘 세대가 참 고민도 많고 그런 제 모습이 너무 가사에 잘 투영이 돼 있어서 그첫 가사 부분이 너무 좋고요. 그 십자가의 피에 힘입어서 다시 나아간다라는 그 내용이 저한테 참 와닿아서 나에겐 친구가 필요해. 나는 좀 좋은 사람이고, 나는 좀 재밌는 사람이고, 이런 걸 증명해야 되는데, 위에 친구가 많으면 사람들이, 아, 저 아이 참 괜찮은 아이네, 라고 생각하겠다 싶어서 약간 트로피였어요. 친구들이 내 곁에 있으니까 나는 이 친구들의 이런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름없어, 라고 좀 우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출을 해봤다. 친구가 한 명이 가출을 했는데 또 의리가 있지. 어떻게 저 친구만 홀로 저 차가운 곳에 놔두냐 해서 부모님이랑 싸우지도 않았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출하자 해서 친구가 엄청 많아졌다 이런 것보다도 기쁨이 넘쳤어요. 막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지 않아도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어울려서 얘기하고 뭐 놀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그냥 시간시간마다 귀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친구들은 정말 그냥 귀한 사람? 귀한 동역자? 나에겐 데이트가 필요해. 연애를 한다는 건참 즐거운 경험이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알아가고 막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만나고 같이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데이트를 하게 되면 설레고 기쁘고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 그리고 큐티를 통해서 또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하루를 막 채워가면 그냥 기쁘더라고요. 하루가 막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도, 막 그렇게 정말 스펙터클한 경험을 하지 않아도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설레고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순모임이 진짜 최고입니다. 매주 한 주간 있었던 고민이라든지 대학생으로서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을 너무 편하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저는 열심히 살아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고 사랑해주신다는 사실이 있으니까 내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학점 진짜 잘 받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성장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을 송두리째 가지고 있었는데, 순모임을 하다가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막 울고 막 힘들어하고 하니까 순장이었던 언니가, 선생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히 보답을 할수 있을 수가 없어. 그냥 누리면 돼. 감사하면 되고, 기뻐하면 돼. 진짜 경종을 울리듯이 그냥 삶의 자세? 가치관? 모든 걸 이렇게 바꿔버렸어요.